돌광산사와 더불어 대만을 대표하는 불교 단체로 자제 공덕회를 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비구니 증엄 스님을 중심으로 자선, 의료, 교육, 인문, 4대 지업을 실천하며 대만에서 불교 위상을 높이고 있는 자제 공덕회를 소개합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난 현장에 달려가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사회사업을 펼치는 단체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대만 자제공덕회. 자제공덕회는 1963년 인순 스님을 은사로 추가한 증엄 스님이 1966년 설립한 신행단체이자 자선구호단체입니다. 18세에 뇌졸중으로 아버지를 잃은 후 죽음이라는 문제와 마주한 증엄 스님은 출가 후 자제공덕회를 창립해 자비, 희사, 자선, 의료, 교육, 인문을 4대 지업으로 국제구호, 골수기증, 환경보존, 지역사회개발을 더해 8대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0명의 주부가 50원, 우리 돈 140원을 빈민구제기금으로 매일 대나무 저금통에 저금하며 불교극난 극복 자제공덕회로 시작한 자제공덕회는 50년이 지난 지금 후원자가 400만 명에 달하는 대만 불교 대표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1200만 대만 인구 중 130만인 10%가 극빈층이었던 시절, 증엄 스님은 1972년 빈민 무료 진료소를 시작으로 7년여 역경을 딛고 1986년 화련시에 지금의 자제병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의료사업을 시작해 현재 6개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사업에 이어 89년 간호전문학교를 개교하고 자제대학을 비롯해 초중고등학교를 잇따라 개원하며 교육사업도 폭넓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제공덕회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자선과 국제구호사업입니다. 1991년 14만 명이 목숨을 잃은 방글라데시 수재 현장에 성금을 기탁하며 시작한 구호 사업은 99년 대만 대지진 당시 가옥 2만 가구 재건, 2011년 일본 대지진 구호단 파견 및 22억엔 성금 기탁 등 30여 국가에 140여 지회를 두고 국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BTN도 이런 자제공덕회 활동에 힘을 실어 최근 대만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의 빠른 복구를 기원하며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제공덕회는 98년 대해TV를 개국하고 월간 잡지 자제 등 인문 사업으로 바른 생각과 바른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8일 화련 정사정사에서 BTN 임원진을 만난 증엄 스님은 이런 불교 언론의 역할에 BTN도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구본일 BTN 대표이사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사랑을 전달하는 매체로서 같이 협력을 해서 세계가 화평하고 평화스럽고 이러한 것으로 가게 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증엄 스님이 출가 생활을 시작한 화련시 정사정사는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을 모토로 모든 대중이 자급자족을 실천하며 청정한 삶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환경을 생각하는 자제공덕회는 전국에 5천 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며 폐품을 수거하고 산하과학기술센터의 기술을 통해 각종 재활용 생활용품과 국제구호용품을 만들어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제공덕회는 삼우량심을 바탕으로 자선, 의료, 교육, 문화사업을 펼치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이롭게 사는 법을 알리며 전 세계 400만 회원과 천수천안의 가늠 보살행을 지금 이 시간에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